오늘도 오늘의 한마디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명언, 모든 운이 따라주며 인생의 신호등이 동시에 파란불이 되는 때란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저 떨어지는 상황은 없다. 언젠가 타령만 하다가는 당신의 꿈은 당신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말 것이다. 만약 그 일이 당신에게 중요하고 결국 그 일을 할 것이라면 그냥 하라 하면서 진로를 수정해 가면 된다 라고요. 해당 명언은 티모시 페리스가 말한 명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의 한마디를 보면서요, 느낀 점을 간단하게 나누자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최적의 상황만을 발견할 때 진행하시나요? 저의 삶을 잠시 여기에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한때 저도 최적의 상황만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요, 특정 조건이 생기면 해당 일을 진행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최적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적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실행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한 예시로 유튜브도 들어볼 수 있는데, 예시로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다 보니까요, 노하우도 생기고요,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도 요즘에 찾아서 조금씩 제 영상들을 변경하고 그리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때는요, 그냥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여기까지고요.